네, 지금부터는 오늘의 마감 상황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눈이 오나요? 오늘 전국적으로 오후부터 눈이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하는데 여의도는 이제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슬슬 오면 빙판길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 오가시는 길 좀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눈 많이 오는 좀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전문가는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의 민종화 차장과 한맥투자증권 WM센터의 변원규 대리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뭐 가실 때는 좀 조심하셔야겠네요. 밖에 많이 눈이 오니까요. 코스피가 오늘 상승으로 결국적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민종화 차장님, 네. 어제 하락을 나타내고 또 유럽, 미국까지도 하락을 나타내서 이제 조정이 좀 시작이 되려나 보다 했는데 오늘 의외의 상승인가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의외의 상승보다는 일단은 좀 우려감을 어느 정도 좀 줄여놨다라고 이렇게 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장인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오전까지만 해도 어제 외국인들이 뭐 13일 만에 매도로 전환, 소폭이지만 그래도 전환을 하면서 어느 정도 조금 좀 조정이 조금 이어지지 않느냐 뭐 이런 좀 우려감이 있었는데 일단 오늘 최근 장을 보면은 일단 뭐 120일 약간 200일선 부근에서의 그런 소강 상태가 좀 지속이 되는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단기간에 좀 급격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기간 조정은 좀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또 지금 기간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조정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그러면 예상된 기술적 조정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번까지는 뭐 이런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하지만은 뭐 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뭐 강세 마인드는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뭐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냐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뭐 최근에 가장 커진 건 일단 프로그램 쪽인데, 일단 워낙 베이시스가 아직까지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네. 일단 이 베이시스를 바탕으로 해서 프로그램 매수는 뭐 다음 주 옵션 만기 전까지는 충분히 좀 매수가 더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워낙 애플이 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그런 발맞추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다 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IT주가 계속 좀 더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면은 뭐 지수 또한 더 좋은 흐름으로 좀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일단 뭐 최근에 뭐 유럽 사태, 뭐 미국 증시를 뭐 여러 가지 뭐 글로벌 반 많겠지만은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볼 부분은 일단 중국 증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시기 때문에 장중에 중국 움직임을 좀 살피면서 뭐 업종 선택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그 매매 전략 짜시는 데 있어서는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상되는 조정이었다. 이번 주까지는 조정이 이어질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강세장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봐야 할 키포인트로는 삼성전자와 중국 증시 얘기를 해주셨네요. 수급 흐름을 보겠습니다. 참 독특하죠? 여러분, 유가증권시장 수급 함께 보시죠. 외국인이 막판에 들어왔습니다. 천억 원 이상의 매수가 거의 장 마감 3분 전 정도에 급격히 들어온 것 같아요. 어제 잠깐 매도를 나타냈는데 더 살 여력이 좀 있는 걸까요? 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예. 오늘 장 보시면 약간 특이한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매수 좀 특이했는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지금 추세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작은 펀드 하나 정도가 설정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외국인들이 지속적인 매수 흐름을 보인다 그랬으면 오전부터 계속 매수가 들어왔을 겁니다. 하지만 네. 장 막판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직 확인해보진 않았지만 일부 펀드의 설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서 최근 이제 외국인들의 그 매수가 지금 거의 피크에 다다르고 있고요. 주의해서 보셔야 할 건 지금 기관들의 움직임인데요. 네. 기관들 움직임 보시면 최근에 그 주가 상승 이후에 지속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지금 포지션 자체가 외국 그 기관들은 매수 우위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투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수 상승 이후에 펀드 환매가 무척이나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투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직접적으로 그 코스피의 매수에 가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지금 지수가 물론 상승 추세 자체가 깨지는 게 아니고 지금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갖고 조정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간 조정 정도라면은 하단을 한 어느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같은 추세면 한 1900선까지는 일단 네. 조정을 한번 받아줘야지 오히려 저희가 2000을 뚫을 수 있는 그런 탄력이 더 크게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또 함께 좀 외국인 기관들 오늘 동반 매도다라고 거의 다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좀 막판에 들어와서 증시를 좀 이끌어준 것 같습니다. 막판에 좀 끌어올려줬고요.
오늘 이제 상승 업종들을 눈여겨볼 텐데, 먼저 그 전에 2월에 증권사들은 어떤 업종을 유망하게 볼까요? 준비를 했습니다. HMC 투자증권에서는 화학, 금속광물, 건설, 조선, 운송, 키움에서는 IT, 소재, 산업재, 신한에서는 IT, 정유, 기계, 조선, 화학, 소매, 하나대투는 IT, 화학, 유틸리티, 교보에서는 음식료, 게임, 인터넷, 제약, 낙폭과대, 개별주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민종화 차장님 쭉 보니까 역시 좀 백화점식 나열을 벗어날 네.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중복이 되고 있는 게 조선, IT, 화학, 정도인 것 같네요. 자, 그 가운데 오늘 뭐 화학과 조선 먼저 좀 볼까요? 네. 일단 먼저 화학 업종을 좀 살펴보자면은 네. 일단 뭐 최근에 화학 업종이 그동안 뭐 작년까지 뭐 차화정에서 가장 좀 주가 상승이 가장 큰 업종 중에 하나였는데, 후반기부터 좀 뭐 기관 매물 물량도 많이 나오고 또 외국인까지 가세를 하면서 좀 주가 하락폭이 컸습니다. 일단 뭐 지난 4분기에 뭐 유럽 사태까지 이제 겹치면서 일단 실적 우려감도 커졌고, 일단 4분 실적이 일단 예상치 증권사 컨센서스에 비해서 좀 안 좋고서 예상되기 때문에 좀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좀 하락을 했지만은, 일단 2월부터는 어느 정도 좀 본격적인 이 화학 업황에 대한 본격적인 성수기에 진입하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기간에서도 이제 차츰 물량을 좀 늘려나가는 그런 좀 매매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화학 업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일단 뭐 에틸렌 가격하고 납사 가격인데 예. 일단 뭐 작년 뭐 12월 달까지만 해도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가 일단 올 초부터 일단 상승 그러니까 반등을 하면서 지금 상승 국면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일단 뭐 이런 에틸렌 납사 가격이 일단은 뭐 상승하는 걸 봤을 때도 일단 업황 침체는 어느 정도 좀 서서히 풀려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뭐 화학 업종 중에서 대표적인 종목은 일단 LG 화학인데, 일단 뭐 매출액 4분기 매출액 그다음에 영업이익 뭐 전망치는 일단은 뭐 매출액 5조 6천억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5,7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전년 동기 대비로는 뭐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지만은, 하지만 전분기 대비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지금 주가 상승은 일단은 이런 뭐 펀더멘탈보다는 일단 뭐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연도부터는 이제 2차 전지 쪽하고 특히 이제 태양광 쪽에서의 그런 매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기관 매니저들한테는 어느 정도 좀 그런 매수를 하는 좀 근거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화학 업종, 그 가운데 LG화학은 계속 오르는 것도 아니고 계속 내리는 것도 아니고, 내리면 받쳐줘서 올라가고, 오르면 또 약간 때려줘서 내려가고 이러거든요. 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화학에 대해서는요. 일단 화학 업종은 일단 짧게 가져가는 뭐 투자자분들하고 아니면 좀 중장기로 갖고 가는 투자자분들 좀 나눠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네.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 상승이 좀 그래도 좀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왔는데, 일단 뭐 쇼커버리 물량도 상당히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주가 상승이 좀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은 뭐 지금 다시 한번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좀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조금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좀 최근에 다시 한번 쇼커버리 물량이 상당히 지금 급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쉬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굳이 네. 뭐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굳이 지금 들어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번 조정이 나왔을 때 그럼 눌림목 자리에서 들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뭐 중장기 투자자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뭐 30만 원, 36만 원, 뭐 37만 원 뭐 이 정도 가격대도 충분히 좀 메리트 있는 뭐 펀더멘털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평가된 가격이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가셔도 무난할 것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단기와 중장기 투자자들이 좀 다르게 지금 대응 전략을 세우면 좋겠군요. 다음은 조선주 보겠습니다. 오늘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특히 대우조선해양 오늘 6% 급등 눈에 띄었습니다. 사실 조선주는 올해 전망에서 좀 관심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뭐 유럽 재정 위기에 따라 선박 발주가 줄어들면서 선박 수주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는 예상 때문이었는데, 그런데 의외로 지금 조선주가 약간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상승률을 1월에 좀 뛰어넘는 좀 수익률을 안겨주고 있기도 하고요. 어떤가요? 좀 올해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아, 예. 그 조선주 같은 경우에 저희 우리나라가 2007년에 한참 그 올라갈 때 거의 뭐 탑픽 종목이었는데요. 그때 영광은 아니겠지만 지금 그때는 그 경기가 좋아서 그 뭐 유조선이라든가 벌크선 이런 상선 부분에
그 수주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그 국가 상승을 볼 수 있었지만요. 최근 같은 경우에 지금 유럽발 악재로 유럽발 선주들의 지금 그 수주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중국 업체들의 추격을 인해서 기존의 그 캐시카우로 불리던 그런 상선들의 제조가 수주가 엄청나게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그 해양 플랜트라는 고부가가치의 수주가 지금 최근에 많이 늘고 있는데요. 이건 뭐 쉽게 생각하시면 예전에 땅에서 그 석유나 가스 같은 걸 팠다 그러면 해양 플랜트는 심해에서 지금 그런 그 석유나 그런 가스들을 채취하는 겁니다. 이런 산업들이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네. 이런 수주가 집중이 되면 조선주는 그 기존에 있던 그런 산업 말고 이런 고부가가치 선박들로 인해서 그 다시 한번 수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 해양 플랜트 수주라는 것이 새 먹거리로 조선업종을 이끄는 것 같네요. 탑픽 종목이 있을까요? 지금 탑픽 종목은 탄력 면에서는 항상 보시면 대우조선 해양이 그 탄력 면에서는 가장 좋은데요. 그러나 포트폴리오나 안정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삼성중공업이 조금 더 괜찮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형주는 여기까지 보고요. 중소형주도 함께 보겠습니다. 민종환 차장님, 네. 연말 연초에 참 코스닥 중소형주 종목 랠리가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네. 최근에 대형주에 약간 좀 밀려지고 있는데 2월 들어서 다시금 이 중소형주의 종목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좀 언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인가요? 2월에는 좀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네,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근거로는 일단은, 뭐, 대형주, 일단 1분기 하면은 일단 전통적으로 일단 비수기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1분기이기 때문에 굳이 비수기일 때, 뭐, 굳이 뭐, 기관 쪽이든 아니면 투자자분들께서 미리 뭐, 들어가서 좀 시간을 뭐 기회비용을 날리는 것보다는 일단 뭐, 그때 항상 1분기 또 2분기 초까지만 해도 항상 뭐, 중소형주 위주로 장이 펼쳐진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뭐, 올해도 작년, 뭐, 재작년과 달리면 크게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는 굳이 뭐, 다시 한번 좀 코스닥 장세가 아마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워낙 또 낙폭이 뭐, 생각보다 좀 컸기 때문에 일단 중소형주 위주로 다시 한번 좀 선별적으로 좀 매수가 좀 들어올 것 같고, 뭐, 주가 뭐, 지수 상승도 어느 정도 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 좀 아웃퍼폼 할 것으로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괜찮을까요? 사실 오늘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 엔터테인먼트 관련주인데 네. 이미 1월에 많이 좀 오른 점도 있기 때문에 부담감도 있어요. 네. 그런데도 지금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이유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오늘 엔터주를 딱 뭐 말씀을 드린다면은 최근에 뭐 일단 뭐 그 YG 엔터하고 SM이 가장 그 선봉장에 선 두 종목인데 네. 일단 뭐 SM 그러니까 두 종목 모두 지금 유상증자를 지금 발표를 했고 일단 신주 배정 기준일이 YG 엔터테인먼트는 2일이고 SM은 3일입니다. 하지만 일단 최근에 뭐 주가 흐름이 좋은 거는 어느 정도 좀 개인 투자자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업황 자체를 좀 좋게 보고 일단은 뭐 이런 신주를 유상증자를 받기 위해서 그런 매수 자금이 들어오는 것을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뭐 이번 주까지는 충분히 좀 이어지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가장 근거로는 일단 이렇게 좋게 보는 근거는 일단 뭐 최근에 뭐 종편이 시작이 되면서 그만큼 프로그램이 워낙 다양해졌기 때문에 일단 뭐 이런 뭐 연예 기획사 쪽에서의 그런 콘텐츠 제공이 상당 부분 많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뭐 이런 것도 좀 매출 기여하는 바가 좀 크기 때문에 이런 종편 관련된 뭐 이런 모멘텀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뭐 한류 열풍 계속 매스컴에서 때려주고 있죠. 한류 열풍이 이제 뭐 씨를 뿌려놨으면 일단 뭐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 수확의 첫 시기가 일단 4분기, 작년 4분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4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좀 상당히 좋게 나올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실적 기대감 또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뭐 이런 상승 추세는 저는 뭐 실적 발표까지는 충분히 실적 발표 나올 때까지는 충분히 좀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뭐 엔터 관련된 주들은 충분히 좀 메리트 있다, 매매하시기에 좀 좋은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매매하기 괜찮다라는 것이죠. 네. 2011년에 이제 아이돌들이 이렇게 해놓은 성과가 이제 실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매매 괜찮다라는 의견입니다. 어제 김필 총장께서도 JYP 엔터를 추천 종목으로 꼽은 바가 있었는데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베스트 이슈 확인해봤습니다.
네, 운수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들이 지금 동시에 소극적인 매매 현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이 운수 장비에 대해서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나 좀 궁금한데, 뭐 대표적으로는 뭐 자동차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네, 어떻습니까? 네, 지금 최근에 그 현대모비스가 실적이 안 좋다는 이유로 지금 큰 낙폭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아진 이유는 이제 현대모비스가 4분기에 세전 이익이 전년 대비 14.2% 증가했지만 예상치가 20.6%였기 때문에 예상치보다 6.4% 정도 못 미치는 실적을 보여주면서 지금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기관 외국인이 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는 다른 이유보다 지금 해외 현지 공장에서 지금 생산 원가가 상당히 높아진 부분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 유럽발 악재 때문에 그 현지 통화들이 상대적으로 되게 저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현지 공장에서 원가 부담 때문에 오히려 현대 기아차에 납품하면서 손해를 보는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 그 다른 부품사들도 마찬가지로 그 현지 공장에 대한 부품 그 결제 미스매치로 인해서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로존이 좀 안정이 되고 환율이 안정이 되면 그 네. 현지 통화들도 안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 실적 관련 부분은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오늘도 보시면 현대모비스의 기관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지금 상당히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가격에서는 충분히 지금 접근하셔도 큰 무리가 없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작은 부분이지만 뭐 한국 EU FTA라든가 한미 FTA를 통해서 관세가 철폐가 된다 그러면 소폭이나마 가격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 또한 그 자동차 부품주의 그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난해 굉장히 많이 팔았잖아요. 네네. 글로벌에서도 굉장한 여력을 발휘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약세인 것을 보고 회사 측에서는 도대체 어느 정도를 팔아야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족시키겠습니까? 라는 답답한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네. 충분히 저평가라는 말씀이네요. 네, 지금 실적 대비해서는 지금 가격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좀 매매해봐도 괜찮다라는 의견입니다. 김동희 대표께서도 매수 타이밍 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조선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우리가 또 같이 얘기를 해볼 만한 업종이 바로 건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경기에 민감한 업종이기 때문이죠. 조선이 살아난다면 이 건설도 좀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지금 기대에 따라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1월 그렇게 건설업 크게 못 움직였죠? 네. 일단 뭐 최근에 뭐 건설업이 뭐 가장 크게 좀 못 움직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워스트가 맞네요. 뭐 이런 예. 일단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일단은 미국 쪽에서 3차 양적 완화 정책을 이제 뭐 시행할 것이다. 뭐 이런 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근거로 잡는 게 일단은 지금 미국이 4분기부터 작년 12월부터 워낙 그 경기 지표도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뭐 고용 지표도 괜찮게 나왔고 여러 가지 지표가 좋게 나왔는데 단 한 가지 주택 지표가 상당히 좀 안 좋게 여전히 침체 국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3차 양적 완화도 이런 어떻게 보면 이 주택 부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기 부동산 경기를 좀 살리자라는 그런 취지가 좀 강하기 때문에 뭐 최근에 뭐 글로벌 부동산 경기는 여전히 뭐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상황에서 일단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최근에 뭐 향후 뭐 2년 동안 계속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좀 상당히 침체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뭐 최근에 뭐 현대건설은 어느 정도 실적 우려감 또한 이렇게 루머로 나오면서 좀 이렇게 주가 하락폭이 좀 컸었는데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뭐 적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이렇게 얘기가 루머가 나왔는데 저는 뭐 그거는 좀 어불성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뭐 1,500억, 그러니까 증권사 대부분이 한 1,500억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네. 뭐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매수 타이밍으로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아직 뭐 GS건설, 뭐 삼성 엔지니어링 계속 수주 모멘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이런 업황 수주 모멘텀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이 단기적으로는 바닥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보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 바닥권이라는 이 건설업의 판단입니다. 자, 오늘 아주 업종별로 한 번 때 훑고 가는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이 건설업에 대해서는 앞서서 얘기를 해드린 바 같이 HM투자증권에서 건설업을 탑픽으로 좀 꼽았습니다. 또 하나대투증권에서도 꼽았고요. 되게 중복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베스트 워스트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전망을 해볼 텐데요. 간밤에 미증시와 유럽 증시가 다소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유럽 문제입니다.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지원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이 포르투갈 국채금리가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금 함께 좀 통시지를 보실까요? 유로존 주요국의 경제 성장률 지금 전망치를 보실 텐데, 그리스와 이 포르투갈에 대한 경기 둔화 우려감이 지금 뚜렷합니다. 지금 이름으로써 지금 유럽에 대한 문제가 재부각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리스크가 얼마나 될까요, 민정화 차장님? 네, 일단 뭐 저는 뭐 유로존 워낙 계속 지금 몇 개월에 걸쳐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돌발 악재는 저는 없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뭐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일단은 뭐 유로존 1월 경기 선행 지수가 경기 심리 지수가 상당히 지금 반등을 했거든요. 일단 반등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상당히 고무적으로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금 유로존 뭐 여러 국가에서 일단 뭐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나왔는데 뭐 좀 우울한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뭐 마이너스부터 시작해서 뭐 보합 이렇게 좀 나왔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어느 정도 예상됐기 때문에 좀 그것보다는 일단 뭐 1월 경기 심리 지수가 반등했다는 거에 좀 초점을 좀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1월 경기 심리 지수가 93.4 뭐 전월에 비해서 한 0.6 포인트 정도 좀 올라왔는데 일단 뭐 11개월 만에 반등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유로존 실물 경제 악화 우려는 어느 정도 좀 완화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좀 너무 악재로만 너무 안 좋게만 보시는 것보다는 좀 좋은 모습을 좀 발견을 하자라는 좀 이렇게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 최근에 뭐 이탈리아 뭐 국채 뭐 돌아오는 국채가 상당히 많다, 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나 뭐 이런 좀 우려감이 있는데, 일단 뭐 이탈리아 뭐 2월부터 시작해서 뭐 4월까지 총 한 1,600억 유로 정도가 이렇게 좀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저는 뭐 끝까지 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지 예.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뭐 최근에 뭐 연이어 뭐 신용등급 여러 국가에서 신용등급을 좀 강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위기 국가들의 국채 발행이 어느 정도 좀 성공적으로 조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으로 봤을 때도 좀 이번 뭐 국채 발행이 양호하게 소화되고 있고 또 이탈리아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연초 대비 거의 한 100bp 정도 그렇게 떨어진 상황 한 6.08 정도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좀 이탈리아 문제도 좀 양호하게 넘어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월 말에 가장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일단 지난 12월에 그 장기 대출 프로그램에 이제 LTRO라는 그 장기 대출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급한 불을 껐었는데 일단 2월 말에도 이런 LTRO 그러니까 추가 장기 대출 프로그램이 약 한 5천억에서 6천억 유로 정도를 아마 시행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시행이 된다면은 좀 어느 정도 좀 많이 리스크가 많이 네.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뭐 유로존 뭐 유럽 사태 위기는 어느 정도 가면 갈수록 좀 네. 완화될 것이다라고 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출연자는 좀 두 분 다 좀 긍정론자를 제가 모셨나요? 약간 좀 우려할 만한 상황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좀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의견. 그리고 1900까지는 좀 지지가 돼서 다시 재상승이 있을 것이다라는 네. 의견 주셨는데 2월 증시 전망 좀 더 자세하게 대응 전략까지 듣도록 하죠. 아, 예. 2월 같은 경우에는 그 2012년도 GDP 성장률이 지금 3.1%로 완만한 지금 둔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2012년 전체적으로는 상저하고를 지금 보여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뭐 1월 증시의 특징 자체가 소외된 낙폭 과대 업종들의 반등을 볼 수 있었듯이 지금 유동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월 달도 마찬가지로 그 유동성 때문에 그 전체 종목들 간의 업종 간의 순환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움직임 자체, 이런 유동성으로 2000 돌파를 시도하긴 하겠으나 아직 그 유럽, 유로존의 불확실성과 그리고 또 우리나라 그 기업 가이던스 자체가 좀 하향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1850에서 2050 정도 사이에서의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등락을 하는 그런 장세가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월 전망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의 민종화 차장과 한맥투자증권 WM센터의 변원규 대리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